네, 선생님도 이거 감상하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애들 수행평가한 거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머리 잘 안 잘리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저 수행평가를 하는 그 방법, 제가 평가, 수행평가의 책 기준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수행평가는 이 교과서가 이렇게 있으면 매번 시험 범위를 이렇게 이번에 시험 범위가 2학기 중간고사다. 그럼 이만큼 정도 된다. 그러면 교과서를 애들에게 분양을 해줘요. 각반에 1번, 각반에 2번, 각반에 3번 교과서를 적절한 양을 분양을 해줍니다. 교과서를 시험 범위로. 그리고 그것을 오늘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는 이런 예시들을 다 보여주고 너희들이 잘하는 방법으로 그 너희들이 맡은 것에서 이걸 표현해서 올려놓으면 된다. 카페에다가. 또 만화를 그릴 사람은 선생님에게 직접 내면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제안을 해도 돼요. 이거 선생님 머리에서 나온 거 한 개도 거의 친구 선배들이 다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스스로 진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으시면 여러분이 제안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또 새로운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가 기준이 애매하죠. 그것도 이건 미술 숙제도 아닌 거고 음악 숙제도 아닌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 끝에 낸 결론 모든 평가는 마감날까지 내면 다 만점이다. 평가 기준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실물로 된 거는 마감 다음날 1교시 수업 전까지 선생님 책상에 와 있으면 만점이다. 이렇게 해서 기준을 줬고요. 요거 점수 많을 필요도 없고 그냥 5점만 줘도 재미있으면 합니다. 얘네들이 이게 자체가 이 여기도 보시면 이게 5점짜리 쓰는이란 말이죠. 이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6과 호주 나타논에서 얘가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5점으로 하는 그 배경이 애들한테 그 자존감, 친구들 앞에서 내가 좀 한 그림 하거든 이걸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5점이어도 해. 애들이 이것을 보고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랬더니 내가 2학기 때는 아예 5점짜리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심리, 친구들 앞에서 내가 좀 하거든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네? 에딘버러. 예,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 교과서에 나오는 조그만 흑백 그림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홍대 미대 4등급으로 가요. 실기가 워낙 출중한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수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이들이 너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교과서를 체험해라. 이렇게. 한 30점 정도. 자, 그러면 학기 중인데 수행평가 5점 새로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불가능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돼? 생활기록부 적어주시면 돼. 어디에다 적으시면 돼? 교과별 세특에다가 강요하자. 너희들은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니 생활기록부가 무엇보다 소중할 텐데 이런 걸 다 보여주고 하려면 해.
그러면서 내 생활 기록에 적어준다. 미사력도 필요 없어요. 몇 단원에서 뭐뭐뭐뭐 하였음 이렇게 하면 생활 기록에 생활기록부에 몇 자까지 적어줄 수 있나요? 1500바이트, 750자까지. 750자 적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능하다. 어떻게 적어주면 돼? 아까 추천서. 그렇죠? 네, 추천서. 이게 750자쯤 돼. 이렇게.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했다. 이렇게 하면 750자. 와. 예, 뭐 미대 그 이름이 수원대 미대 합격했어요. 예, 지금도 페이스북 친구에서 가끔 제가 뭐 하면 좋아요를 누르고 그런다. 평생 네트워크 같아요. 수행을 통해서 세상과 만나도록 해주는 거. 아까 스님께서도 검정고무신 애들 더빙하게 했다고 하시더라고. 그 애들 지네들이 뭔가 해야 학습을 해. 우리는 우리가 뭔가 말을 해야 가르쳤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33년 동안 소화 온 거 아니야. 가르쳤으나 배우지 않더라고. 어떻게 하면 배움이 일어나도록 할 것인가. 스스로 배우는. 여기 영어에서는 그 PLLT라고 영어과 선생님들은 읽는 것이 무슨 분들 다 아십니다. 그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 한국 학생들은 유별나게 비주얼이다. 유별난 시각학습자다. 아니나 달러 이거를 이렇게 하반 애들 때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2년 만에 끌어가지고 전국의 영어 선생님들이 어지간하면 이 수행을 다 했어. 그래서 저한테 다 보내줘서 영어과는 이런 게 거의 다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 재밌네. 우리 과도 할 수 있겠네 해서 다른 과 선생님들도 이걸 다 하시는 거야. 주소가 타이포셔널입니다. 거기 학습지에 주소가 있죠? 네. 저 여기 학습지. 나눠드리는 학습지 있죠? 여기 위에 주소가 밑으로 넘네 그래. 주소가 여기 있다. 여기. 요거 요 주소에 가시면 요 양식이 있어요. 이게 2학기에 참결 안 하네. 선생님께서 어느 과목이시든지 한번 도전해보세요. 요거 나눠주고 얘들아 요거 그냥 굳이 점수 아니어도 되고 저는 요걸 늘 애들 수행을 저는 작품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작품 하나당 선생님이 저작권료를 준다. 그 저작권료는 요거를 건빵은 좀 미안해서 하리보 또는 M&M 작품 하나당 한 개씩 그래서 저작권료로 지불을 했어요. 모든 교과에서 작품 하나당. 근데 함량 미달인 것이 문제예요.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있으면 누가 더 이런 거 잘하나요? 여학생. 여학생들이 좀 압도적으로 잘해 보이죠. 근데 왜 그러냐. 남자애들은 작품을 만들 때 애당초 내용 면을 채우는데 서툴어. 면을 채워넣는 게 서툴어. 남자애들은 움직임을 표현해요. 그래서 남자애들에게는 이 완성도를 요구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디어만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격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타이포 사전에 가면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얼마나 유별난 학습자인가. 전 교과, 전국에서 전 교과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타이포션을 하셨어요, 실제로. 네. 여기서 제가 사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첫눈에 척 봐도 남자 거다, 여자 거다? 남자 거. 남자 거. 한눈에 보여요. 그거
그것도 또 그 A4 용지도 구할 그 모시기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 종이 공책에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애들한테 남학생들한테 하실 때 완성도를 요구하지 마셔라. 아이디어만.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맨만 몇십입니다. 그걸 또 직업으로 우리나라 임금 밑에 높아가지고 분야마다 엄청난 그 인재들이 많아요. 얘네들은 이거 미술 시간 아니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 여기 보시면 이글로 어떤가요? 이글로 에스키모 있고 여기 이걸 보여주면서 제가 봐라 이게 얼마나 훌륭한 작품인지 보여줄까? 자, 그림판으로 적어보고 이 아이디어를 보고 선생님 그 그림판을 만들어요. 오케이? 그럼 남학생들한테 정 그림 그리기가 어려우면 거기다 아이디어만 써서 내면 돼. 그래도 수행으로 다 인정. 그렇죠. 등고선 괜찮죠? 삼각주 온천 화산 이런 것들이 네. 그렇게 해서 2학기에 애들한테 교과서를 분양을 해줘가지고 여기다 작품을 하게 하고 우리나라 지금 복사기가 스캔 기능이 있어요. 수십 장 한꺼번에 스캔 다 해. 제가 그 저기에 올려놓은 것들이 다 그렇게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 지금 뭐 학교마다 제가 그 카톡 친구 맺어주시면 제가 그거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건 아주 쉬운 기능이니까. 그럼 이걸 스캔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의 재산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기술 용어, 뭐 과학 용어 이거를 애들이 직접 표현하게 해가지고 이걸 스캔해서 하나씩 하나씩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타이포션 그 뒷면에 여기가 16개의 단어들 그날 배울 16개의 단어들을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본문 학습에 들어가 그런 학습 흐름을 아이디어 타이포 학습. 근데 실은 이게 만약에 학기 중에 좀 힘들겠다 싶으면 우리가 1년 중에 제일 애매한 때가 언제예요? 기말고사 시험 끝나고. 제가 이걸 해마다 기말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날 때가 되면 좀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애들이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니까. 그 지금은 중학교 단어 800단어를 다 커버해 버렸어. 그래서 작년 말에는 아예 수능 단어를 주고 수능 2067단어 분양을 해주고 그걸 해라. 애들도 그 단어로 막 그러고서는 학년마다 수업평가 이렇게 하는데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수업은 애들이 타이포 수업이래. 그 학년 말에 한 건데 그럼 난 평소에 뭐 했다는 뜻이냐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이쪽 부분에 탁월합니다. 유별난 시각학습자다. 충분히 이 아이들과 이걸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양식들은 다 타이포셔널이 가셔서 양식 내면 제가 양식으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내려받으시면 돼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카페에 올리는 모든 자료는 회원 가입하실 필요도 없고 로그인하실 필요도 없어요. 대한민국 교사들이 너무 바빠.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거꾸로 왔네. 네. 이 아이를 보면서 과연 꼴찌는 존재하나?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다면 얘는 몇 등일까? 애니메이션 참고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2학년에는 수학을 안 배웁니다. 그럼 얘가 몇 등일까? 이런 아이를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 중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미술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아이들. 근데 얘네들이 꼴찌를 해버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 애들이 무기력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무기력해 보였단 말이야. 눈동자도 잘 안 깜빡거려. 근데 이 아이 속에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던 거죠. 거의 없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얘도 25, 30명 중에 25등 정도 하는 거예요. 그 이 아이들 속에 이런 창의력이 있어요. 세 클로버 쪽하고 여기다 네 클로버. 네 클로버 찾아보신 분, 오, 여기 많으시네. 행운에. 거의 없단 편. 익스팅션 아까 했었죠? 이건 다 애들 스스로 한 거예요. 선생님 그림판으로 했대요? 이런 거예요? 왜 안 되겠니? 해봐라. 근데 어느 날 얘가 이렇게 애들끼리 서로 충돌을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오스트레일리아 애들. 그리고 정말,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선생님 디카로 진화했어요. 디지털 카메라. 그러니까 선생님 디카로 찍어도 돼요? 왜 안 되니?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얘네 조가 disappear 사라지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가 막혀서 야 이거 어떻게 표현했냐 했더니 쉬는 시간에 얘네들이 분밀한 거야. 야 disappear 어떻게 표현하냐? 디카로 하니까. 그러니 야 책상에서 뛰어내려봐라. 그 책상에서 뛰어내리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우리 아이들의 창의적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컴피턴트, 능력 있는 이란다. 애들이 이거를 애들이 만들면 저는 이렇게 여기다 이걸 이렇게 요와 같은 학습지를 이렇게 만들죠. 그럼 애들이 컴피턴트를 쓰면서 궁시렁궁시렁 돼. 애들 개새끼가 재수 없이 만점 만든 걸 그래서 성났어. 이런다. 그러다가 한 녀석이 야야 낚였어. 뭐 왜 뭐가 낚였어? 지점수 아니고 총점인데. 그러네. 이 컴퓨턴트도 이게 디스피 이런 단어들 만만한 단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단어들 애들이 단어에 대한 호감이 엄청 높아지죠. 표현하면서 왜 애들에게 외일 것을 강요하지 말고. 타이포사전이 이렇게 저는 이거 파워포인트. 이게 이 파일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뭐 그러니까 저는 다 저작권 프리. 여기서 이제 클릭해 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밀레이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밀라제라고 배웠던 거를 요즘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침 흘리고 있는 모습. 온몸 순환. 정말 유별난 시각 학습자. 여기 뭐 다 있습니다. 전과목 다 타이포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문이 제일 한문 자체가 타이포잖아요. 한문 선생님들이 사실은 제일 득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촉각 학습자를 위한 수업이다. 최근에 제가 하반 수업에서 중반으로 넘어왔는데 제 앞에 앉은 선생님이 얘네 반 수업을 하시는데 얘네들 때문에 수업을 못한다. 걔네들은 자기 수업 시간에 위클래스에 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요. 어떤 애들 얘하고 얘들 중반 수업을 들었는데 진짜로 한 시간 내내 뭘 꼼지락꼼지락 이런 소리를 내고 있어. 한 시간 내내 또 신인류를 또 만났네. 낯설어도 한 시간 볼펜으로 이렇게 수업 들은 얘기니 뭐 첫 시간부터 얘들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야 더 끝나고 이제 나갈 때쯤 해서 너무 혹시 드럼치냐? 이렇게 물어봤어. 얘가 어?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얘가 학교 밴드 드러머였던 거야.
아, 그러냐. 그럼 얘가 저 그때 잔머리 돌리잖아. 이렇게 수업 시간에 낯선 행동을 할 때는 수업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게 포인트거든요. 기여하도록 하면 애들이 자존감이 회복돼요. 그 다음부터 낯선 행동 하나 그래도 안 해요. 제가 ADHD아이는 어디 앉혀라? 컴퓨터 앞에. 굳이 컴퓨터 앞에 앉히는 이유.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학습이 일어납니다. 공부는 서서히. 그 이 녀석들에게 이제 그럼 네가 너는 영어 시간 그러면서 제가 수업을 야 얘네들하고 살아남으려면 내가 내 수업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음악화 수업을 시도하자. 오, 정말 다급한 마음에. 그래서 작년 2학기 때 막 영어 노래 문법 노래 노가다라고 해요. 그거를 시도. 얘네들 덕분에 597등 아이 덕분에 제가 시각화 수업을 하게 되는 거. 이분들 ADHD라고 지탄받는 이 아이들 때문에 이 아이들 덕분에 제가 음악화 수업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팬비트라는 영역이 있더라는 거지. 얘네들한테 그러고서 말씀드리지만 저의 수행은 교과서를 분양을 해주고 네가 가장 잘하는 재능을 통해서 이거 표현해보라. 교과서를 표현해보라. 얘는 다 자기가 맡은 구역에 있는 서드 칼이 있었던 거야. 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가 평소 해왔던 이 나무로 깎아서 만든 칼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에 조회수가 1위야. 20만 8천. 그리고 댓글이 가장 많이 달려. 지금도 달려. 이거 사고 싶다. 뭐. 근데 학생이 대학생일 수도. 아이가 만든다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학생 이 정도면 설마 IQ가 만드는 과정 올려주셨으면 내가 더 잘 만드는데 계속 올라와요. 인터넷에서 지금 이 아이의 이 그림 쇼킹한 네 잠깐